스물이패는요 지난번에 이제 파일럿 방송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정규 편성이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촬영을 해서 이제 9월 5일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손호 씨. 예, 우리 프로그램이 꽃놀이입니다. 예, 꽃놀이인데 본인만의 뭐 꽃을 위하는 소리 괜찮고요. 아니면 손정호 씨만의 아, 이제 꼭 보여주고 싶은 소리가 있으시면 한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아, 예. 의리남이죠. 안정하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진짜 안정적인 포즈 한번 굉장히 안정적인 네, 포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잭스키스의 리더였죠. 아, 리더 씨도 어마어마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수많은 예능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예능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은지 씨 모시겠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자주 뵀던 출연진이신데요. 이 자리에서 자 이제 한번 포토타임의 네, 패러다임을 변환시켜 주셨습니다. 네, 1번 포즈 왔고요. 지금 생명진으로는 본지원했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진지 씨. 자, 진지 씨. 네, 방금 지원자신 보셨죠? 네,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아, 투표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여기서 찍으신 사진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퍼질 텐데요. 네. 자, 어떤 분들로 과연,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네티즌 분들을, 정말 감동을 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액션.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손 한번 살짝 멋지게 한번. 하일러 때, 와, 이분 뭐, 활약 대단했습니다. 조세호 씨 모시겠습니다. 저는 작성한 문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즈도 역시 작성하고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셀 때까지 준비하셨다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그러면 너, 선생님도 보여줬으면 저는 너 과감하게 비보이 동작.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 방송까지. 예능의 히든카드입니다. 그리고 YG의 떠오르는 별이죠. 유명되시고 오시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꽃놀이 패 하고 포즈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꽃놀이 패. 서장훈 씨가 흠필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자님들 팻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기자님 대단하신 게 왼손에 팻말 오른손으로 계속 키보드를 이렇게 그래도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기자분들이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다 그런 건 아니다 느꼈고 이렇게 뻔한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어찌됐든 또 우리 훌륭하신 기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운전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까지 6시간 정도 가는 것만 휴게소 빼고 6시간. 감사합니다. 조용.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뽑는 거죠, 나왔으면? 네, 잠시 후에 흑필 팀장이 되신 서장훈 씨가 함께할 멤버 2명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